이러한 시장은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3.1 만세 운동의 발원지며 사통팔달 교통망리 발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컨셉인 만세 동락 만세 시장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문화가 흐르는 시장, 역사를 품고 있는 시장, 관광객과 주민이 소통하고 향유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대형마트 SSM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을 옥죄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보호 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 효율, 그 중심에는 돈의 가치죠. 우리 전통시장에는 정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을 듯해 보입니다. 100년 전통의 발화한 재래시장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기업형 대형 마트에 맞서 발한 만세시장으로 개명을 하고 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문화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는 아주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이 몰락할 것이냐 다시 재도약을 할 것인가라는 정부의 고민 끝에 몰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현대화 정비 사업을 이제 1차로 접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뜻깊은 선포식을 하게 되는 문화관광형 시장 선포식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홍보대사를 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력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성황을 이뤄주시고 이 바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신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큰 힘이 됐고 또 오늘 제가 한국방송코미디협회 회장을 14년 동안 하는 데 큰 그 지도력이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네 어르신 여러분께 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인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발한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 상인분들, 고객님들,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상인의 중심으로 발한 만세시장이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좀 더 고객께 다가가는 고객 만족을 이루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해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원고 안 읽고 그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뜻에서 간단히 줄이면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발한 만세 시장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애환과 사연이 많은 그 우리 민족과 지역 주민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그 이로움이 있었고 또 이 시장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해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현대 경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에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이 된다. 정말 축하하고요. 앞으로 시장이 크게 번창해서 지역 주민과 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소기업청과 경기도 화성시가 2년에 걸쳐서 금액으로는 20억을 투자되는 그 재래시장 개선 사업입니다. 하지만 내수 지역 내수의 경제뿐만이 아니고 관광형 모델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이곳을 관광하고 문화와 시장을 겸비한 그런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